이 장면을 보라.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나정이 아빠가 시티폰 주식에 왕창 투자하면서 공중전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모습. 90년대 시대상이 반영된 이 드라마에서처럼 삐삐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를 누리던 공중전화는 2000년대 들어 휴대폰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주변에선 공중전화 부스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좀 심하게 방치되는 것 같긴 하지만 말이다. 이건 빨간 우체통도 마찬가지인데 유튜브 댓글로 쓰는 사람 거의 없는 공중전화 우체통은 왜 철거 안 하는지 궁금하다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중전화 우체통은 각각 휴대폰과 이메일, 메신저에 밀려 그 수가 급격히 줄고 있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통신 우편 서비스인데다 비상시 활용 가능성은 아직 충분하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무미건조한 기능적 측면을 뺀다면 동전 채워가며 친구와 연인에게 공중전화를 걸고 공들여 쓴 손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던 그때 그 시절 감성을 느껴보는 경험이 이제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라떼 시절 90년대는 삐삐라 불리던 무선 호출기와 공중전화의 전성기, 삐삐로 012486 같은 메시지 좀 쳐본 이들이라면 음성 메시지 확인하러 공중전화 줄 서본 기억도 있을 거다. 당시엔 영원히 발음해서 따온 012, 사랑의 글자 획수로 만든 486,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표현하는 삐삐 암호가 유행했다. 2000년 당시 공중전화 대수는 KT가 운영하는 공중전화 부스에 있는 무인제 전화만 14만 대, 개인이 따로 구매해 운영하던 자급제 공중전화 39만 대 등 총 53만 대가 있을 정도로 많았다. 자급제는 가게 개업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이런 광고가 등장할 정도였다. 하지만 휴대폰 사용이 늘면서 점점 줄어서 2010년에 총 13만 대, 2022년 3월 기준으로는 총 3만 5천 대만 남아있다. 요금도 2002년 기본통화 3분의 70원으로 개편된 뒤 20년째 고정이다. 그렇지만 공중전화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근거를 둔 보편적 영무다. 쉽게 말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떤 상황이든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가 의무 사업으로 정해놓은 거다. 휴대전화가 뭐 100% 다 보급됐다고 하지만 없으신 분들도 솔직히 있고요. 화재나 긴급사항 있잖아요. 위험할 때 뭐 휴대폰을 두고 나온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에 비상용이라 봐야겠죠. 요즘은 휴대폰을 되게 두고 나오면 요즘은 휴대폰에 거의 금융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빌려달라고 해서 붙들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의 잘 안 빌려주세요. 휴대전화를. 그럴 때 공중전화가 있으면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공중전화는 정부가 2016년 새해 우편번호 권역당 최대 5대로 부스를 제한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또 운영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인 KT지만 공중전화 운영에 따르는 손실 100억원가량은 SKT와 KT, LG유플러스가 90%가량을 나눠서 부담한다. 하지만 전체 대수의 66%가 월매출 만원 미만인데다 청소관리가 잘 안되고 통신 3사의 손실보전금 부담이 소비자 통신비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있어서 공중전화 운영의 적정성 논란도 있다. 철거된 공중전화 부스는 ATM기와 결합해 재활용하는 사례가 700대 있고 공기질 측정기용 900대, 전기차 충전, 전기 오토바이 공유 배터리 스테이션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우체통 현황도 알아봤는데 1993년에 5만 7천 개가 넘었던 우체통 수가 엄청 줄어든 건 맞지만 그래도 전국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에 1만 213개가 남아있다. 우편물은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보낼 수 있고 받을 수 있게 하는 보편적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일부 우체통들은 계속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용률이 워낙 이제 옛날 같지 않다 보니까. 근데 또 이제 꼭 필요한 곳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유지를 시키고 있고.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3개월 우체통 이용 실적을 따져 철거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아예 폐기되는 건 아니다. 이제 어제 철거가 됐을 때 그 우체통이 여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때는 저희가 도색이나 이런 걸 새로이 해서 예를 들면 뭐 신도시 같은 데 사람들이 다시 또 거주하는 공간이 생기게 되면 우체통이 필요하잖아요. 그쪽에다가 그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100원짜리 동전 넣고 통화하다가 30원의 여유분이 남으면 다음 사람을 위해 소화기를 올려놓고 가던 미덕이 있던 그 시절. 이제는 추억처럼 드라마에서나 확인하는 모습이겠지만 공중전화는 누군가에겐 아련한 기억으로 또 누군가에겐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비상시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소중한 존재로 남아있을 것이다. 속도와 첨단이 강조되는 디지털 시대에 우체통의 역할도 줄어들겠지만 경제 논리에 따라 다 없애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식당에서 파는 공깃밥은 왜 항상 1,000원인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